열왕기상 5장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가 기록됐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냈습니다. 두로왕 히람은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히람에게 기별하기를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그렇게 소원했지만 두 가지 이유에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첫째는 계속 다윗의 시대는 전쟁으로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에 동원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건축하지 못하고 준비는 하지만 네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가 이룩한 그 나라의 태평성대를 이루고 또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한 가운데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히람에게 요청한 것인데 이 두로의 히람은 두로 지역은 그 백향목이 많이 나고 그리고 그 모든 나무들을 또 재료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두로는 항구 도시고 해상무역을 하는 그런 도시 국가인데 솔로몬의 요청으로 인해서 약조를 맺고 그래서 이 자재를 거기서 공급받아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재를 공급받고 솔로몬은 그들에게 공정의 식물로 밀 2만 석과 맑은 기름 20석을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과 우호적인 동맹 관계를 맺었던 히람이 서로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그 성전 건축에는 또 많은 일하는 일꾼들이 필요했습니다. 담고는 7만 명, 석공들은 8만 명, 관리자는 3,300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과 나무와 모든 자재들을 준비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평화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것이어야 되고, 또 평화로운 시기에 또 이런 큰 역사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이스라엘인과 이방인이 합작하여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했던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때가 있습니다. 또 성전 건축은 전 교인이 참여해야 되고, 또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힘과 물질과 시간과 기도를 드리면서 해야 합니다. 성전 건축은 사명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구약에는 성전이었지만 신약에는 교회고, 또 이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재생산해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라고, 증인이 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건축에 대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한 역할 분담과 충성을 의미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런 주님의 참된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5장에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두로왕 히람과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아버지가 소원했던 그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기억하며, 지체된 우리가 다 아름답게 주님을 섬겨가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전을 건축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